안녕하세요. 신디니트입니다. 이번에는 왕 링구사를 가지고 후드 베스트를 떠볼게요. 제가 언젠가 이 후드 베스트를 한번 떠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예, 좋은 실, 제가 생각한 디자인에 맞는 실이 들어와서 떠보려고 합니다. 예, 물론 그냥 일반 실로 뜨셔도 돼요. 코스만 조절해서, 예, 뜨셔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겨울 스페셜 콘사 5639번 두 볼을 같이 놓고 예, 잡고 뜰게요. 그리고 대바늘 12mm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굵게 뜰게요. 생각보다 근데 두께 자체는 그렇게 두껍지 않네요. 근데 코스가 몇코안 되니까 금방 뜰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 뒷면 뜨고 앞면 따로 뜨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한 번에 앞 뒤를 잡아서 뜰게요. 그리고 이거는 그 오픈 베스트예요. 저는 그냥 간편하게 똑딱 단추를 달 거예요. 그래서 단추 구멍이나 그런 거안 낼게요. 이거 바늘이 굵어서 단추 구멍 내면 너무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예, 가볍게 심플하게 똑딱 단추를 달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쉽게 뜨는 방법으로 뜰 거니까 여러분들도 천천히 따라 뜨시면 예, 될것 같아요. 초보 분들도 뭐 목도리 정도 뜰줄 아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이을 거 아니기 때문에 코를 예, 좀 매듭을 잡고 시작을 할게요. 안 그러면 이제 끝에가 좀 둥글게 이렇게 끌어올라가거든요. 저는 그게 싫어서 예, 매듭을 잡고 총 76코를 잡겠습니다. 이거 너무 코 잡을 때꽉 당겨서 잡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잡아주세요. 여기 이 굵기에 맞춰서 잡아주세요. 이제 이거는 옷이니까 조금 이렇게 모자나 뭐 그런 거 뜨는 것보다는 조금 신경 써서 뜰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를 너무 꽉 당겨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그냥 요 정도 자연스럽게. 일부러 힘을 줘서 당기지는 말아주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서 딱 멈추며 그대로 잡아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칼같이 또 예쁘게 안 잡으셔도 되니까 그냥 당겨서만 잡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 바늘 굵기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76호를 잡아서 돌아올게요. 이렇게 76호를 잡았고요. 여러분, 이거 바늘이 굵기 때문에 우리 여기 시접실을 처음에 이제 코를 잡기 시작할 때 우리 실을 좀 남겨두고 이렇게 잡잖아요. 두 가닥을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았을 때이 왼쪽 실 있죠? 요 실을 좀 많이 남겨야 돼요. 그러니까 가는 바늘에 비해서 이거 12mm는 엄청 굵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남기셔야 됩니다. 예. 안 그러면 다시 코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실은 많이 안 남아도 돼요. 그래도 그냥 남으면 잘라버리면 되는데 모자라면 또 풀어서 코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바늘에 비해서 이 실도 좀 길게 남기고 코를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무늬의 이 실의 특성상 안 뜨기로 나오는 게더 이렇게 뽀글뽀글 느낌이 좋거든요. 그리고 이 실은 다림질 하지 마세요. 이거하고 솔잎사는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다림질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시냐면, 그 실의 특성을 살려야 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솔잎사는 그 털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다림질로 눌러서 딱딱 가라앉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실들이라든가, 예, 요런, 링구사 같은 이렇게 뽀글뽀글한 이 느낌이 살아야 되는 거는 다림질로 누르지 않으셔도 돼요. 예. 왜냐면 저희는 그것까지 막 다림질하는 기술까지 막 그렇게 있지 않으니까 그냥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안뜨기 안메리아스가 이제 겉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보통 메리아스 뜨기 하면 겉메리아스 뜨기고 겉뜨기를 뜨게 되잖아요.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 겉뜨기가 나오게 뜨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반대예요. 우리 지금 코 잡고 뒤로 돌렸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뒷면이죠. 이 시접실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뒷면을 뜨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안뜨기가 나와야 되니까 뒤에서는 겉뜨기로 떠야 되죠. 처음만 주의를 해서 뜨면은 다음부터는 그냥 바늘에 걸려 있는 대로 뜨시면 됩니다. 어쨌든 안메리아스 뜨기로 뜰 거예요. 안뜨기가 옷의 겉면에 나오도록 뜰 겁니다. 이거 이제 이렇게 뜨다 보면 특수사들, 반짝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막 툭툭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조금 밀다가 계속 나온다 싶으면 예, 이렇게 잡아서 그냥 두 겹으로 뜨셔도 돼요, 뭉쳐서. 나오자마자 그렇게 두 겹으로 뜨시면 안 되고, 조금 이렇게 밀다가, 이제 길이가 안 맞다, 좀 남는 부분이다 싶으시면 두 겹으로 잡아서 뜨셔도 됩니다. 앉아서 뜨면은, 바닥에 앉아서 뜨면 100% 밀려요. 저 그냥 떴는데 지금 또 길이 맞아졌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예, 여러 겹 겹, 한, 듬성듬성 이제 겹쳐져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끊지 말고, 아주 많이 밀린 거 아닌 이상 끊지 말고, 예, 그냥 겹쳐서, 잡아서 뜨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그냥 겉뜨기로만 뜨면 되니까 제가 일단 겉뜨기로 떠서 돌아올게요. 예, 이렇게 다 떠왔고요. 그 다음부터는 안뜨기로 뜨고 뒤에서는 겉뜨기로 뜨고 그렇게 뜨면 되는데 주의할 거는 첫 코는 무조건 옮겨주세요. 이거 안뜨기는 안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옮기고, 겉뜨기는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옮기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우리 처음에 코를 잡고, 방금 이제 돌려서 겉뜨기로 떴을 때 옮기지 않았잖아요. 두 번째, 그게 이제 두 번째 단인데, 두 번째 단은, 예, 굳이 그렇게 코 옮기지 않고, 그냥 전 코를 다 겉뜨기로 떠주세요. 코를 잡고, 다음 단은 그냥 첫 코부터 겉뜨기로 다 떠주세요. 그리고 지금 단, 세 번째 단부터 옮기시면 돼요. 이거, 아이고. 제가 지금 첫 코는 그냥 안뜨기 방향으로 이렇게 찔러서 옮겼어요. 그리고 그냥 안뜨기로 쭉 뜨시면 돼요. 별거 없이 그냥 안뜨기로 뜨면 되는 거니까 다 떠서 돌아올게요. 이렇게 안뜨기를 떠서 돌아왔고요. 지금은 이제 뒷면이에요. 우리 겉메리아스에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여기 겉뜨기가 꼭 겉면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뒷면이에요. 예. 근데 어쨌든 상관없이 그냥 첫 코는 빼주시면 돼요. 빼주고 코대로 뜨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코는 뺀다고 했으니까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빼주고 그냥 겉뜨기로 떠주시면 돼요. 아까 돌아올 땐 처음에 전단에서 뜰 때는 안뜨기였잖아요. 그래서 안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빼준 거고 지금은 겉뜨기이기 때문에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예, 빼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서 진동전까지, 그러니까 소매에 달리는 소매 들어갈 소매 파임 들어가기 전까지 떠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길이는 여러분 맘대로 예, 정해서 뜨시면 돼요. 그냥 어차피 쭉 뜨는 거니까. 그렇게 원하는 길이만큼 떠서 돌아올게요. 소매 진동까지, 예, 그 전까지 이제 떠왔는데요. 여기는 지금 48단을 떴습니다. 이거 길이는 이제 옷의 길이가 되죠. 예, 옷의 길이는 이 부분으로 결정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이로, 예, 길이만큼 뜨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바늘을 3개를 걸었어요. 이렇게 원통으로 뜨는 옷은 바늘을 이렇게 3개를 갖고 있으면 좀 몸에 대보면서 조절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탑다운 같은 거는 몸판 바늘이 3개 정도 있으면 편해요. 그러니까 이런 원통.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앞, 뒤를 같이 뜨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바늘이 3개가 있으면 편합니다. 그래서 이 코스를 어떻게 나눴냐면 지금 우리 안뜨기를 겉면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겉으로 나서 여기를 20코, 가운데를 36코, 그리고 반대편 앞면을 20코, 20코, 36코, 20코입니다. 그렇게 구분을 해서 마지막 단을 뜰 때, 예, 바늘을 바꿔가면서 뜨시면 되고요. 원래는 이게 이제 뒷면부터 보통 옷을 뜨면 이제 몸에 대보면서 맞추기가 쉬워서 뒷면부터 옷을 뜨는데 이거는 우리 그냥 편의상 실이 지금 여기에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었을 때 오른쪽, 앞면 오른쪽에 실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실도 끊고 하느니 예, 그냥 여기부터 할게요. 얘를 실을 달아두고 또새 실로다가 뒷면을 뜨면 되게 번거롭잖아요. 옷도 큰데. 그래서 그냥 여기 앞면 오른쪽부터 뜨겠습니다. 지금 여기 바늘에 20코가 걸려 있고요. 우리 여기는 앞섭이니까 이대로 똑같이 뜨고 여기서만 줄임이 들어갈 거예요. 그 왼쪽에서만 줄임이 들어갈 겁니다. 예, 줄임은 한코 세움으로 줄임을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똑같이 뜨죠. 줄임을 이제 한코 세운 줄임을 한다는 거는 한코 안쪽에서 줄임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 겉면에서만 줄임을 할게요. 이 부분은 그냥 똑같이 뜨시면 돼요. 이렇게 세 개가 남았을 때, 안뜨기 두 개를 한꺼번에 같이 떠주세요. 두 코를 같이 뜨고, 나머지 한 코는 그냥 떠주고요. 그리고 돌려서는 그냥, 예, 겉뜨기로 되돌아옵니다. 여기서도 그냥 첫 코는 빼줄게요. 빼주고, 예, 겉뜨기로 쭉 떠주세요. 아까 줄임을 한 다음에 겉뜨기로 되돌아왔고요. 우리 어차피 또 끝에 가서 줄임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안뜨기로 그냥 그대로 떠서 왔어요. 어디까지 떴냐면 세코 남기고 떴어요. 그리고 두 개를, 세 코가 남았을 때두 코를 같이 떠주세요. 그리고 다시 겉뜨기로 되돌아와서 세코 남기고 여기까지 떠올게요. 네,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똑같이 줄임을 할 건데 세 코를 줄인 거예요.
줄임 똑같이 하고 돌려서 예, 똑같이 겉뜨기로 떠서 돌아올게요. 예, 겉뜨기로 떠서 되돌아왔고요. 이번에는 이제 줄임 없이 그냥 안뜨기로 갔다가 겉뜨기로 되돌아올게요. 예, 그냥 이대로 안뜨기, 겉뜨기로 되돌아오겠습니다. 안뜨기, 겉뜨기로 줄임 없이 되돌아왔고요. 이번에는 여기서 아까랑 똑같이 줄임을 할 거예요. 이거 이제 우리 숫자 기호로 표현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거는 다 뜨고 난 다음에 예, 설명드릴게요. 지금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어쨌든 몸판 48단을 떴고요. 49단째를 뜨면서 한코 줄임을 했고, 2-1-2 줄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세 코를 줄였습니다. 49단째 뜨면서 한코 줄임하고, 2-1-2 줄임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4-1-2 줄임을 할 건데, 그첫 번째 줄임을 하는 거예요. 4-1-2 중에 첫 번째 두번 줄여야 되는데, 먼저 한번 줄이고, 4-1-2를 두 번을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하나 했고, 이제 두 번째는 여기서 겉뜨기로 뜨고, 되돌아오죠. 그리고 다시 왕복, 줄임 없이 왕복을 할게요. 그러니까 세 단을 더 뜨는 거예요.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이렇게 떠서 돌아올게요. 예, 지금 세 단을 더 떴고요. 이제 마지막 한코 줄임을 또할 거예요. 그러니까 4-1-2 중에 한 코를 줄입니다. 그러니까 4-1-2 두 번째 줄임을 하는 거예요. 줄임 방법은 똑같고, 이제 두단 뜨고 줄이냐, 네단 뜨고 줄이냐, 그 차이죠. 이거는 뜨개의 기본이라서, 이거 대바늘 공부에 이거 영상 따로 찍어 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를 꼭 필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꼭 봐주세요. 그리고 세 개가 남았을 때두 코를 같이 찔러서 안뜨기로 뜨고, 이렇게 해서 마저 한 코를 줄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진동 소매 윗부분을 뜰 건데, 그거는 예, 제가 떠보고 몇 단을 떴는가 알려드릴게요. 이 시점에서 그냥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여기 진동을 총 20단을 뜰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13단을 떴어요. 영상대로 그대로 뜨셨으면 13단을 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면은 20단을 뜬다고 했으니까 7단을 더 뜨면 되죠. 그래서 왕복 7단. 단수를 셌을 때 예, 20단까지 떠오시면 됩니다. 이거 단수 파악은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여기 갈라지는 데 있잖아요. 이것까지가 몸판 단이에요. 예, 이게 구분이 안 되면 뭐 마커 같은 거 끼워 놓으시면 되죠. 예, 여기까지가 단입니다. 몸판 단이에요. 그래서 여기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단. 그래서 총 7단을 더 떠서 20단까지 떠올게요. 이렇게 20단을 떠왔고요. 이제 어깨 부분 경사를 하면서 예, 뜰게요. 경사는 여기 3개, 4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모자를 뜰 거기 때문에 쉼코로 남겨둘 거예요. 그러니까 쉼코로 남겨둔다는 거는 코막음 없이 그냥 코를 살려두는 거예요. 여기 뜨는 거는 똑같이 떠주세요. 이거는 바늘이 굵어서 어깨 경사 단수를 많이 안 떠도 꽤 센치가 나오거든요. 세 코만 일단 남겨둘게요. 그러니까 경사 3-4- 뭐 이런 거는 코막음 하라는 게 아니라 되돌아뜨기 하라는 얘기죠.
세 코를 남겨두고 돌려서 첫 코를 뜨지 않고 이렇게 옮겨주세요. 안 뜨기 방향으로 찡질러서, 그러니까 바늘 그대로 그냥 옮겨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끝까지 떠주세요. 아마 샤론 가디건을 뜨신 분들은 이거 충분히 뜨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숫자 말씀만 드려도 뜰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훨씬 간단해요. 그리고 이제는 네 코를 더 남겨야 돼요. 네 코를 남긴다는 거는 여기부터 네 코가 아니고 우리 되돌아뜨기 한 곳부터 여기부터 하나, 둘, 셋, 네 코예요. 세 코, 네 코, 경사를 완전히 뜬 거고요. 여기 다시 한번 예. 옮겨주고 겉뜨기를 떠줄게요. 그리고 다음 마지막 단에서 우리 되돌아뜨기 한 부분 예. 높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구멍을 메워줘야 돼요. 경사 마무리입니다. 전체에 안뜨기로 뜨면 돼요. 우리 지금 착각하시면 안 돼요. 뜨시다가 여기가 겉면이에요. 예. 만약에 이제 겉뜨기를 겉으로 두고 싶다 하셔서 겉면으로 두신 분들은 예, 조금 저랑 다르게 뜨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지금 겉면이에요. 여기까지 떠주세요. 8코 뜬 거예요. 우리 되돌아뜨기 하기 전까지 뜬 거예요. 보통은 이제 안뜨기 면이 안쪽 면으로 해서 여기서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착각을 해서. 예, 그래서 항상 뒷면, 겉뜨기에서 하는데, 이거는 실이 잘안 보이네요. 우리 이것도 대바늘 필수 영상에 있습니다. 어떤 실을 끌어올려야 되나요? 여기 바늘에 걸려있는 밑에 코가 당겨지는 실을 끌어올려야 돼요. 지금 이 실의 특성상 실이 잘안 보이거든요. 얘를 찾아야 될것 같아. 지금 이 실인 것 같은데. 이 실이 맞습니다. 요 실. 어쨌든 요 바늘에 걸려 있는 밑에 있는 실이 당겨지는 실. 걔를 끌어 올려서 같이 안뜨기로 떠주세요. 그리고 다시 되돌아뜨기 한 부분까지 뜨고 다시 요 실이 당겨지는 거. 이게 안뜨기에서는 딱 표가 나는데, 겉뜨기는 요 사이에 코가 있거든요? 근데 실도 이런데 겉뜨기에서 줍는 거라 더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요 코와 코 사이에 있는 요 실이, 요 실을 주시면 돼요. 요 코하고 요코 사이에 있는 거. 하고, 얘하고, 같이. 떠주세요. 근데 또 이런 실의 장점은 잘못 떠도 티가 안 난다는 거죠.
요렇게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데, 나중에 여기 7코는 어깨 부분이에요. 7코는 어깨 부분이라서 반대편 어깨를 완성이 되면 걔랑 같이 예, 또 코막음을 할 거고, 얘는 모자 부분 이대로 살려서 모자를 뜰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대로 그냥 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뒷면을 떠보겠습니다. 우리 뒷면은 예, 세실로 뜨셔야 돼요. 세실을 바로 연결을 해서 뜰 겁니다. 우리 처음에 이제 49단째 뜨면서 여기 한코 줄임을 했죠. 똑같이 줄임을 할 건데, 줄이는 이제 방법만 달라요. 그러니까 기호를 반대 기호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것만 다릅니다. 예. 이거는 안 뜨기로. 첫 코는 이거 세실을 걸었기 때문에 그냥 떠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 몸판에서 이쪽은 사람인 자로 안 뜨기 두 코를 그냥 같이 찔러서 떴잖아요. 예, 쉽게 그냥 두 코를 같이 찔러서 떴잖아요. 그래서 이쪽도, 이쪽은 두 코를 같이 찔러서 뜰 거예요. 근데 여기는 둘립자처럼 씌움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 뜨기 한 코를 뜨고 첫 코를 안 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옮겨주세요. 그리고 안 뜨기 하나를 뜨고 씌울게요. 그리고 계속 안 뜨기를 뜨고요. 이게 이제 숫자로 표현하자면, 왜 그냥 1, 1, 2-1-2, 뭐4-1-2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처음에 시작하는 1이에요. 몸판 다 뜨고 한 코를 줄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뜨는 단이 다음에 2-1-2 부분에 속한다는 거. 이게 중요하죠. 한코 줄였으니까 2-1-2라고 해서 두 단을 더 뜨고 한 코를 줄여야지. 그게 아니라 지금 한 코를 줄이면서 이미 두 단을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단수가 맞습니다. 예. 지금 뜨고 있는 단이 2-1-2에, 다음에 뜰 2-1-2에 포함되는 단수라는 거. 줄이는 방법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코가 남았을 때 왼쪽은 예, 두 코를 같이 찔러서 한꺼번에 떠주세요. 그리고 안 뜨기. 돌려서는 그대로 겉뜨기로 떠서 돌아올게요. 이렇게 되돌아왔고요. 다시 줄임 시작할게요. 오른쪽이에요. 첫코 옮기고 안 뜨기 방향으로. 들립자로 줄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안 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옮기고, 안 뜨기 한코 뜨고, 씌우고. 그리고 여기 끝에 이제 어떻게 줄이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똑같이 줄이고, 되돌아올게요. 이렇게 여기 줄이고 안 겉뜨기로 떠서 되돌아왔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또 줄일게요. 2-1-2 두 번째 줄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4-1-2 줄일 건데, 지금 줄이고 뜨는 게 4-이라는 거는 이제 네 단을 뜨고 줄이라는 거잖아요. 그네 단에 포함되는 단이에요, 이게. 2-1-2에 포함되는 단이 아니고,
그 다음 줄임, 4-1-2에 포함되는, 예, 그네 단에 포함되는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줄임을 한 다음에 네 단을 떠야 되죠. 그러니까 총네 단, 이것까지 포함해서 네 단. 그래서 아까 우리 세 번, 세 단을 왔다 갔다 했어요. 줄임 없이. 그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진동은 총 다섯 코를 줄였어요. 48단 뜨고, 49단째 뜨면서 한코 줄이고, 2-1-2 지금 마지막으로 줄이고 있고, 세 단을 왕복을 하고, 세 단을 왔다 갔다 하고, 한번 줄이고,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줄였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번을 왔다 갔다 할게요.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이게 4-1-2의 시작입니다. 그네 단에 포함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세 단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네 단을 뜬 거고, 이제 4-1-2니까 여기서 예, 네단 뜨고 한코 줄인 첫 번째를 하는 거예요. 줄이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더네단 뜨고 줄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쭉 뜨고 여기서 똑같은 방법으로 줄임을 한 다음에 왕복 세 번. 왕복 세 번이 아니겠네요. 세 단. 그냥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예, 그렇게 떠서 오면 됩니다. 일단 그렇게 떠서 올게요. 이렇게 네 단을 떠왔는데, 이거 잘 파악이 안 되시면, 여기 겉뜨기 부분을 보고, 여기 줄임 한 거를 좀 파악을 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줄이고, 네단 뜨고 줄이고, 지금 네단더뜬 거예요. 여기, 이 파악은 안 뜨기보다 이제 겉뜨기에서 좀 알아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1-2. 두 번째 줄임을 할게요. 이거 줄이는 방법은, 아까 줄였나요? 잠시만요. 지금 또 줄여야 되는 게 맞아요. 순간 착각했어요. 이게 제가 지금 계속 뜨면서 영상을 찍고 있어서 지금 4-1-2의 두 번째 줄임입니다. 네, 첫코 빼고 줄이는 방법은 똑같아요. 뜨고 여기 어차피 똑같잖아요. 여기 줄임하고 되돌아올게요. 네, 거기까지 일단 뜨겠습니다. 지금 이제 겉뜨기 한 단으로 되돌아갔는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여기 소매 진동 줄임을 어떻게 한 거냐면 처음에 한코 줄임하고 2-1-2, 4-1-2 하고 8단을 떴어요. 그래서 2는 4, 총 4단. 이거는 코죠. 한코 줄임. 어떻게 했나요? 48단.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뜨고 49단째. 49단째 뜨면서 한코 줄임을 했어요. 그리고 두코 뜨고 한코 줄이고 두코 뜨고 한코 줄이고를 해서 총 4단. 여기 4, 2, 8, 8단. 그리고 이거는 단이죠. 해서 총 20단. 우리 여기 진동 요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20단 뜬 거예요. 이거를 뒤에서 보시면 여기 한코 줄이고 조금 이렇게 티가 나죠. 빗금 근 것처럼. 한코 줄이고, 두단 뜨고, 한코 줄이고, 두단 뜨고, 한코 줄이고, 네단 뜨고, 한코 줄이고, 네단 뜨고, 한코 줄이고, 여기 하나 남죠. 걔는 우리 지금 여기 이렇게 뒤에서 한단 떠가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지금 몇 단까지 떴냐면, 아까 갈라지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갈라지는 부분. 얘가 아니고 요단이에요. 요단. 요단. 지금 요 밑에 단은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아니에요. 여기 요단. 요 단까지가 몸판이에요. 이거 그냥 마커 하나 껴놓으면 편하겠죠, 굳이. 그래서 지금 뜬게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14단을 떴습니다. 예, 14단을 떴고, 뭐라 그랬죠? 총 20단을 뜬다고 했어요. 그러면 6단을 더 뜨면 되는데, 우리 경사뜨기는 이쪽은 겉면에서 했기 때문에 20단을 뜨고 경사가 그냥 바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쪽은 오른쪽 어깨는 되돌아올 때 20단째에서 경사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19단까지 총 19단까지 그냥 겉뜨기 안뜨기 떠서 돌아올게요. 지금 19단까지 떴고요. 이제 20단째 뜰 차례인데 여기에 경사가 들어갈 거예요. 지금은 안쪽 면이죠. 겉뜨기니까. 이렇게 겉에서 봤을 때 이쪽 오른쪽 어깨에 여기 처음에는 이제 이쪽부터 경사를 할 거니까 시작 부분은 예, 오른쪽은 그냥 떠주시면 됩니다. 우리 세코 남겨두고 네코 남겨두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20단째를 뜨면서 세 코를 남겨두면 돼요. 저는 지금 이 실에 맞게끔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실들, 이 실이 아니고 우리 일반 매끈한 실들 있잖아요. 그런 실들은 고무단 넣고 목파임하고 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도 다 고무단 좀 처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앞섭도 예, 고무단, 그러니까 샤론 가디건처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세코 남겨두고 돌려서 이제 옮기고 예, 안뜨기로 쭉 떠가는데, 세 코를 남기고, 뜨면 됩니다. 원래 이거 후드도 이제 목파임을 좀 하고, 코를 주어서, 예, 그렇게 하면은 입었을 때좀더 이제 안정감 있고 편하거든요. 근데 캐주얼 분위기에 캐주얼 이런 후드는 그냥 이렇게 목파임 없이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모자도 이제 크게 뜰 거고 해서 파임 없이 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거 베스트로 입으신다고 하면 목파임 다 해주셔야 돼요. 세코 남겨두고 돌려서 옮기고 다시 겉뜨기로 쭉 떠가는데 네 코를 더 남기고 뜨면 됩니다. 여기 경사는 그냥 쭉 뜨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초보분들 계셔서 그냥 쭉 뜰게요. 이게 양쪽으로 하는 거라서 또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네 코. 여기 세코 남기고 네코더 떴어요. 아니 네코 남겼어요. 그리고 돌려서
다시 옮기고 이쪽도 네 코를 남겨야 되겠죠. 저 지금 이거 오늘 아침에 시작해서 이만큼 뜨는 거예요. 일하고 지금 뭐 7시쯤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12mm라 금방 뜨네요. 소매도 없고 빨리빨리 뜨는 것 같아요. 네코 남겼어요. 세 코, 네 코. 그리고 돌려서 이쪽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경사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잠깐만요. 이 실을 이쪽으로 놓고 옮기고 겉뜨기로 쭉 뜨세요. 우리 지금 겉뜨기 뜨고 있죠? 옷의 안쪽 면이에요. 경계 부분까지 왔고 다시 요 실을 찾아내야 돼요. 이 코하고 이코 사이를 벌려서 얘를 끌어낼게요. 그러면 이코 밑에 있는 이 실이 당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지금 이쪽으로 놔야 돼요. 바꿔주세요. 우리 겉뜨기로 뜰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거의 포인트는 우리 끌어올린 실이 겉으로 나오면은 비기 싫잖아요. 그래서 얘가 안쪽으로 오게끔 하기 위해서 자리 바꿈을 해주는 거예요. 뜨고 다시. 얘를 찾아냅니다. 끌어올려서 얘가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뒤가 아니고 이렇게 뒤. 왜냐면 얘가 안쪽으로 와야지 되니까. 얘를 끼우고 겉뜨기로. 그리고 이거에 지금 여기서 목파임 없이 같이 쭉 뜨잖아요.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한 단을 더 뜨게 되어 있어요. 이쪽도 메워야 되잖아요. 근데 뭐 끊고 하게 되면 또 시접시 생기니까 그냥 이대로 한 단을 갑니다. 그래서 한 단을 더 뜨게 되어 있어요. 이런 디자인이 아마 볼브 가디건이 이런 디자인이고 남자 숄컬러 가디건이 아마 이런 목일 거예요. 왜 그냥 이렇게 생긴 목 있잖아요. 예, 이런 걸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이 한 단을 더 뜨셔야 돼요. 여기 마무리는 아까 이쪽 어깨 한 거하고 똑같죠. 그러면 저쪽 어깨는 이쪽하고 똑같겠죠.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영상을 찍을게요. 어쨌든 뜰줄 아시는 분들은 그냥 스킵하고 예, 이쪽 참고해서 그렇게 뜨셔도 돼요. 하고 여기 메워야 되죠. 요 실을 아예 돌려서 찾아낼게요.
잘 보이지가 않는데 그냥 뜰게요. 티도 안 나고 메워지기만 하면 되니까. 어쨌든 어떤 식으로 끌어올려야 되는지는 아시죠? 여기는 잘 찾아낸 것 같아요. 이 코에 밑에 있는 실이 당겨지는 실이에요. 이렇게 해서 뒷면도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편을 줄일게요. 반대편도 실을 새로 걸어야 돼요. 여기 겉면에서 시작을 할게요. 첫코 실을 거는 거니까 여기는 떠주세요. 그리고 이쪽 줄임은 우리 뒷면에서 이쪽이랑 똑같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한코 옮기고 씌우고 그리고 끝까지 이제 안뜨기로 뜨고 겉뜨기로 돌아올게요. 이렇게 돌아왔고요. 이제 2-1-2 중에 첫 번째 거 줄임할게요. 씌우고 다시 안뜨기로 갔다가 돌아올게요. 네, 돌아왔고요. 다시 줄임을 하는데 2-1-2의 두 번째 줄임을 할게요. 줄이는 방법은 같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다시 이제 안뜨기로 떠서 돌아올게요. 안뜨기 뜨고 겉뜨기 한단 뜨고 그리고 다시 갔다 왔다 줄임 없이 갔다 왔다 해서 4-1-2의 첫 번째 줄임을 할게요. 마지막 세 번째 세 코를 줄인 다음에 왕복을 한 거예요. 줄임 없이 갔다 왔다 했어요. 그래서 총 4단을 뜬 거예요. 줄인 단부터. 그리고 이제 4-1-2 중에 첫 번째를 줄임을 할게요. 옮기고 뜨고 씌우고 해서 지금도 이제 4단을 뜨고 또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줄이는 게한 단이에요.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을 뜨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1-2의 마지막 줄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떠서 가고 되돌아올게요. 지금 이제 돌아왔고요. 총 지금까지 뜬게 14단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쪽 경사 줄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겉면에서 경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20단을 뜨고, 전체 20단까지 뜨고 돌아오면 돼요. 경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6단만 더 뜨고, 경사뜨기에 들어갈게요. 아, 그리고 제가 이거 안뜨기, 이쪽 안뜨기 줄일 때 들립자 모양으로 줄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코 옮기고 안뜨기 뜨고 씌우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얘를 원래는 이렇게 두코뺀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코를
앞에다 먼저 찌르고 얘를 뒤로 찔러서 이렇게 같이 얘두 개를 같이 찔러서 이렇게 뜨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실은 어차피 잘안 보여서 저는 그냥 우리 겉뜨기 들립자 뜨듯이 그렇게 뜬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은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색으로 뜰 때는 뭐 이렇게 떠도 사실 저처럼 그냥 이렇게 떠도 크게 안 뜨기 부분은 티가 안 나서 상관이 없는데 또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안 뜨기 그 오른쪽 코 겹치기 코는 그렇게 자리 교차해서 뜨는 건데 왜 저렇게 뜨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둘 중에 하나로 어떤 걸 떠도 상관없습니다. 예, 근데 보통은 이렇게 자리 바꿔서 이렇게 떠요. 근데 이게 귀찮잖아요. 이 실은 티가 안 나서, 우리 안 뜨기 티가 안 나서 그냥 저는 편한 대로 뜨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두 개를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섯 단을 더 떠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지금 어깨 경사가 여기가 아니고 소매 쪽 여기잖아요. 그래서 19단을 뜨고, 총 19단을 뜨고, 돌아올 때 경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9단, 총 19단을 뜨고, 뒷면에서, 안쪽 면에서 경사뜨기 들어갈게요. 먼저 세 코를 남겨둬야 되죠. 그리고 돌려서 옮기고 안뜨기로 떠주세요. 그리고 이제 네 코를 더 남겨야 합니다. 여기는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라 그냥 빨리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세 코, 네 코를 남기고 돌려서 다시 옮기고 떠주세요. 안쪽에서 경사 마무리가 들어갑니다. 이제 전체 겉뜨기 한 단을 뜨면서 이제 그 메워야 되죠. 여기 사이에. 얘는 이거하고 자리 바꿈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다시 코와 코 사이에 있는 실을 건져 올려서 이 경사뜨기를 이 영상을 보고 배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경사뜨기 영상이 따로 있거든요. 그걸 보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는 지금 코가 잘안 보여서 헷갈릴 수 있어요. 이렇게 자리 바꿈. 이거를 앞에 두고 뒤에 두고 두 코를 같이 겉뜨기로 떴어요. 요실이 안쪽에 오도록. 했고, 이제는 우리 어깨 코막음 있잖아요. 우리 어깨가
일곡코라고 했죠. 예, 그래서 일곡코 코막음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안면끼리 안뜨기 안뜨기끼리 마주 보게 하고 두 코를 같이 떠서 치우는 방식으로 할게요. 그래서 이게 바늘을 이렇게 다 걸어놓고 쓰면 예, 막 다른 바늘로 옮겼다가 막안 해도 돼서 편해요. 그래서 제가 보면 뜨개 바늘은 4개씩 있으면 편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만 뜨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것도 뜨고 그러려면 여유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실을 아까 많이 잘라놨거든요. 그 얘가 아까우니까 얘로 이거를 이을게요. 그냥 똑같아요. 다른 방법하고 두 코를 같이 찔러서 뜨고 처음에는 두 코를 떠야 되죠. 얘 너무 꽉 당기지 마세요. 두 코를 뜨고 얘를 씌워주세요. 얘가 제가 볼때 너무 뜨기 힘든 것 같아요. 얘이 방법 말고 우리 일곱 코뿐이 안 되니까 그냥 할까요? 왜냐면 이거 일곱 코를 그냥 겉뜨기로 다뜬 다음에 그냥 코막음 해오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이게 막 바늘이 움직이기가 힘들어서 한코 줄였고요. 코 줄였고 3코 이 굵은 바늘이 손이 작은 사람은 좀 힘든 것 같아요. 빨리 떠서 좋기는 한데 4코 5코 저는 지금 이거 들고 떠서 제 기분에 여기를 너무 쫀쫀하게 줄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은 너무 쫀쫀하게 줄이면 어깨가 이렇게 좀 당겨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느슨하게 예, 하세요. 얘를 이렇게 하면서 당겨지더라고요. 지금 7코까지 줄임을 했습니다. 요 코는 여기에 그냥 살려주세요. 여기. 지금 코스 다시 확인해 볼게요. 요 끝에가 코예요. 얘를 이렇게 좀 돌려서 보셔야 돼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코 줄이고, 여기 코 하나 있죠. 여덟 번째 코에 얘가 있습니다. 얘를 일단은 살려둘게요. 그리고 이 반대편도 똑같이 줄임을 할게요. 아니, 줄임이 아니고, 어깨 코막음을 해서 올게요. 예, 이제 바늘 하나에 다 옮겼고요. 지금 걸려있는 코수가 26코입니다. 이보다 적거나 많아도 그냥 진행할게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제 모자 부분, 여기에 우리 경사,
어깨 부분하고 몸판 부분하고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이제 구멍 메워가면서 코스를 늘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한두 코 적어도 그냥 진행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겉면 안뜨기 면에서 시작을 할게요. 코가 다 살려있는 상태니까 예, 첫코 안뜨기로 떠주시고, 아까 그좀 벌어진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메워 갈게요. 여기에서 티가 안 나는 곳에서 코를 주우면 저는 여기 밑에서 끌어당겨서 여기에 찔러서 같이 뜰게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한 코를 더 주겠습니다. 그리고 얘 하나 떠주고, 그래서 주워서 떴을 때 이렇게 그냥 티가 안 나면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꼭 주워야 된다? 그거 없어. 어차피 주웠을 때 구멍만 안 보이면 되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서 두코 줍고, 왜냐면 반대편에서도 이제 똑같이 주워야 되니까, 예,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여기서도 어딘가에서 끌어당깁니다. 당겨서 코 저는 여기서는 세 코를 줄게요. 두 코, 세 코. 여기 하나 더 뜨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가 좀 벌어졌네요. 여기 이렇게 벌어졌으면, 여기 이런 실 있잖아요. 이런 실로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메워주시면 돼요. 저는 그냥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두코 줍고 세코 주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먼저 세 코를 줍고 두 코를 줍고 그렇게 되겠죠. 세 코를 주었습니다. 한코 뜨고 여기서는 두 코를 주어야 돼요. 여기는 시접실이네요. 두 코를 주었어요. 이 구멍은 지금 코 주워서 생긴 구멍이 아니네요, 보니까. 여기는
그 짜투리 실로 메워줘야 될것 같아. 그 어깨 부분하고 목 부분하고 갈라지면서 생긴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총 41코 정도로 만들고 싶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머리 사이즈에 따라 다르고, 이제 모자 사이즈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지금 26코에서 이쪽에 5코, 5코에서 36코 됐어요. 36코 됐으니까 이제 뒤에서 또 주어야 되죠. 여기는 그냥 겉뜨기로 다 떠서 돌아올게요. 이렇게 겉뜨기를 떠서 돌아왔고요. 이거 모자는 홀수 코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기 이렇게 쭉 떠서 머리 꼭대기 뒤에 정수리 부분은 중심 3코 모아뜨기를 해서 약간 둥글게 할 거거든요. 그러려면 코가 홀수 코여야지 돼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3코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늘리는 위치는 이거 이제 여기서 이 부분에서 세 코를 다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여기, 우리 여기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나눠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눠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자 코수를 더 많이 늘려야 되는 상황에서는, 여기 뒤쪽도 더 추가해서, 뒤쪽에서 늘려주시면 돼요. 의외로 모자가 간단해요. 근데 후드를 떠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또 많지 않아서 되게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후드 영상을 떠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예, 이번 기회에 보여드리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첫코 옮기고 지금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를 뜨고 늘림을 할게요. 13개를 뜨고 그냥 이 사이에서 끌어올려서 꼬아뜨기를 할게요. 그래서 하나 늘렸어요. 그리고 이제 뒷면 중앙을 코를 세지를 않았네요. 지금 여기 둘레 여섯 여덟 열 열두 13개 하고 5개 지금. 코 만들고 5개. 딱 여기네요. 지금 코 만들고 5코 떴어요. 지금 이게 코를 만든 거거든요. 코를 만들고 하나, 둘, 셋, 넷, 5개 뜨고 다시 중앙에서 하나 늘려줄게요. 예, 어쨌든 저랑 코수가 똑같지 않으신 분들도 그냥 중앙에서 예, 같은 방법으로 늘려주시면 돼요. 셋, 넷, 다섯. 코 늘린 거 빼놓고 다섯 코를 떠서 둘레, 여섯, 여덟, 열, 13개. 아까랑 똑같죠? 그래서 여기 사이에 또 늘림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안뜨개로 끝까지 뜨고 다시 겉뜨개로 떠서 돌아올게요. 지금 코수가 39코예요. 저는 조금 큰 느낌의 모자를 만들고 싶어서 두 코를 또 늘려줄게요. 왜냐면 우리 이미 홀수코가 됐으니까 세코 늘리면 안 돼요. 제가 순간적으로 또세 코를 늘리려고 했네요. 조금 요번에 늘리는 위치는
뒤쪽에서 늘려줄게요. 지금 몇 코를 떴냐면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두,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여섯 코를 떴고, 늘림을 할게요. 그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코인가요? 뒤에가 39코에서 세볼게요. 어쨌든 여기 16코에서 늘리면 되죠.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두, 열네, 16코. 맞습니다. 어쨌든 좌우 16코씩 남겨두고, 예, 지금 늘림을 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어디까지 이제 쭉 떠오시면 되냐면 우리 이거 입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 정수리 부분까지 예, 떠서 오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수리 부분에 가서는 세코 중심 모아뜨기를 예, 몇번한 다음에 그냥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자 높이만큼 떠서 돌아올게요. 지금 26단을 떠서 왔습니다. 이거 단수는 우리 여기부터 이렇게 한 단으로 보고 셌을 때 26단을 떴습니다. 이거 근데 높이는 예, 여러분들이 입어보면서 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여기 지금 41코 있거든요. 가운데 중심 모아뜨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19코를 뜰게요. 19코를 떠서 돌아올게요. 여기 19코를 떴고요. 이제 중심 3코 모아뜨기를 할 건데 안 뜨기 부분에서 하는 방법이에요. 첫 코를 일단 그냥 옮겨주세요. 그리고 두코 가지고 이제 교차를 시키는데, 오른쪽 코를 위로 이제 먼저 끼고, 왼쪽 코를 껴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아까 처음에 옮긴 코도 옮겨주세요. 이 상태에서 세 코를 한꺼번에 안 뜨기로 떠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여기 또 19코예요. 19코를 뜨고 이거를 한번더 하고 돌아올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겉뜨기로 되돌아와서 지금 가운데 3코, 가운데 3코에서 얘가 중심이 되겠죠. 그러면 헷갈리니까 여기 쭉 앞뜨기 뜨고 겉뜨기로 뜨고 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 겉뜨기로 돌아왔고요. 지금 18코를 떠서 왔습니다. 겉면에서 지금 아까 모아뜨기 한 코가 이 가운데 코예요. 이 가운데 코거든요. 그거 앞뒤 코 가지고, 그러니까 요세개 가지고 할 거예요. 예, 이게 중심 코입니다. 첫 코는 일단 그냥 옮겨놔 주세요. 그리고 이두 코를 자리 바꿈을 해주시는데, 오른쪽 거를 위로, 그리고 왼쪽 거를 다시 앞으로 끼워주세요. 그리고 얘를 예, 옮겨놨던 거를 원래 제자리로 돌려주고, 이세 코를
한꺼번에 안 뜨기로 떠주세요. 이렇게 하고 다시 안 뜨기 뜨고 돌려서 겉뜨기로 떠서 돌아올게요. 이렇게 겉뜨기로 떠서 왔고요. 저는 한번더 할게요. 이 횟수는 여러분들이 쓰면서 정하시면 돼요. 저는 좀큰 모자로 할 거라서 한번더할 거고요. 지금 17코를 안 뜨기로 떠서 왔어요. 그래서 똑같이 여기 중앙에서 여기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좌우 세코 가지고 할게요. 첫코 옮기고 자리 바꿈하고 예, 세 코를 같이 떠줍니다. 그리고 이제 안 뜨기로 여기 뜨고 겉뜨기로 되돌아와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겉뜨기로 떠서 왔는데요. 지금 우리 중심 세코 모아뜨기 한데 이렇게 곡선 생겼죠. 예. 하고 여기 윗부분을 이제 그두코 같이 떠서 씌우는 거 있잖아요. 어깨에 했던 거. 예, 그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 뜨기 면끼리 이렇게 닿게 한 다음에 예, 같이 떠서 씌우면 돼요. 바늘이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똑같아요. 두코뜬 다음에 예, 어깨 하는 것처럼 하면 되고요. 시접이 이쪽으로 나와야 되니까 예, 안뜨기끼리 겉면끼리 마주 보게 하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예, 끝에만 보여드릴게요. 예, 끝에 와서는 우리가 모자가 홀수코였기 때문에 한쪽이 두 코가 남고 한쪽이 한 코가 남아요. 예, 이거는 그냥 여기서 두 코를 같이 예, 찌르고 여기 한코 찌르고, 그러니까 어쨌든 세 코를 한 번에 뜨는 거죠. 이렇게 떠서 여기로 씌워서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똑딱 단추를 달 거라서 똑딱 단추까지 달고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뜨면서 이제 막 입어보고 무릎에 이제 얹혀놓고 뜨잖아요. 엄청 따뜻해요. 부드럽고 포근포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이거는 완성이 됐고요. 똑딱 단추만 달아서 제가 정리를 한 다음에 마네킹에 입혀놓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요. 이거 실량은 딱 560g 정도 들었어요. 근데 주머니가 있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이제 주머니까지 달게 되면 600g 정도 될것 같고요. 근데 너무 저스트하니까 좀 불안하죠. 그래서 600g으로 나는 뜨고 싶다 하시면 단수를 조금이라도 덜 뜨고 예, 좀 안전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저스트라서 불안합니다. 옷 길이는 여기부터 어깨 끝에서 그냥 이 마네킹에 입혀놓은 상태에서 쟀을 때 끝에 쟀을 때 71cm. 그래서 제가 입었을 때 허벅지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엉덩이를 완전히 덮는 사이즈예요. 그래서 길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가슴 둘레가 약 100cm 정도 되거든요. 저는 이제 안에 좀 가볍게 티 입고 이거 입은 다음에 패딩 같은 거 입으려고 예, 완전히 박시하게는 안 떴어요. 근데 제가 이제 5호인데 제가 입었을 때 그냥 낙낙한 사이즈죠. 그러니까 가슴 둘레 100이면
66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입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77 이상이신 분들은 코스를 조금 늘리는데 어떤 식으로 늘리냐면 우리 네 군데잖아요. 여기 하나, 둘, 뒤에. 그래서 앞에 하나, 하나, 뒤에는 두 코. 그렇게 늘리시면 예, 계산하기 편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 어깨 경사 이거랑 똑같이 줄임을 한다고 쳤을 때 어깨 경사가 4, 4가 되겠죠. 우리 3, 4였는데 이제 4, 4가 됩니다. 그렇게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거 단추를 이거 똑딱 단추를 지금 하나만 일부러 채웠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16단을 간격을 뒀어요. 근데 너무 많이 뒀어요. 이렇게 해서 4개를 달았는데 여러분들은 예, 여기는 이제 모자 시작되는 부분부터 달았는데 여러분들은 조금 좁게 해서 5개를 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되고 저는 일부러 이번에는 어깨를 좀 좁게 떴어요. 그래서 여기 줄임을 좀 많이 했는데 만약에 어깨가 조금 나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이제 사이즈가 크신 분들은 예, 조금 더 나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를 줄임 횟수를 그냥 덜 하시면 됩니다. 예, 이거 베스트라서 그냥 줄임 횟수만 덜 하시면 전혀 상관이 없고요. 제가 볼때 이거 높이는 77 사이즈까지 그냥 이 높이대로 뜨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가 너무 벌어지면 이제 좀 보온성이 덜 하잖아요. 겨울옷은.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저는 여기 끝에만 뒤집어서 이제 스팀 다림질을 살짝 했어요. 제가 고무단을 뗀게 아니라서 이제 세탁을 하면 덜 말리겠지만 저는 세탁 전에 이제 막 입고 다니기 때문에 여기 뒷면에 여기 끝에만 이렇게 살짝 물 뿌려서 스팀 다림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자 부분을 좀 보여드릴게요. 예, 모자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쁘게 나왔죠. 이 베스트는 제가 사실은 후드를 보여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은 이유가 크거든요. 다른 부분은 어디에서고 볼수 있어요. 근데 후드 자체가 사실 되게 많이 뜨고 싶어 하시는데 사실은 되게 간단한데 예, 도안도 사실 많지 않고 뭐 영상도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고 해서 제가 일부러 이제 후드를 떠서 보여드렸는데 이게 그냥 딱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실 말고 좀 많이 말리는 실, 앞에 고무단을 넣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샤론 가디건처럼 밑에서부터 고무단, 뭐,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이거를 몇 코를 잡아서 여기까지 그냥 쭉 뜨시면 좀더 깔끔하게, 예, 뜨실 수 있어요. 이거는 약간 캐주얼한 느낌이죠. 저는 일부러 이제 캐주얼한 느낌으로 하려고 그냥 실도 이렇고 해서 고무단 처리를 안 했는데 예, 좀더 깔끔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말리는 실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고무단 처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밑에도 다 고무단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가터로는 안 뜨시는 게 좋아요. 근데 애기 옷은 여기 길이 자체가 이제 짧기 때문에 가터 처리를 해도 여기가 이렇게 끌어 올라가지가 않거든요. 근데 성인 옷은 여기 길이가 되게 길잖아요. 근데 가터는 아무래도 여기 단수가 좁아져요.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가터로 성인 옷을 처리를 하면 이게 당겨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인 옷은 어쨌든 고무단 처리를 해주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뭐 고무단 처리 해주면 아무래도 깔끔하겠죠. 그래서 이게 딱 기본이니까 만약에 겉에 이제 꽈배기 넣고 싶으시면 몇 코만 더 추가해서 그냥 꽈배기 한줄 놓으셔도 돼요. 아마 우리 회원님들은
응용을 충분히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기본만 보여드리면 예, 얼마든지 잘 뜨실 것 같습니다. 이 베스트의 포인트는 결국 후드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머니도 일부러 시간 아까워서 안 떴어요. 예, 저 그냥 네모나게 떠서 달면 되죠. 그래서 참고하셔서 예, 원하시는 디자인대로 한번 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만약에 소매를 달고 싶으신 분 반드시 계세요. 소매를 달고 싶으시면 이 상태에서 달면은 우리 소매산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렇게 계산을 해서 달아야 돼요. 우리 여기 곡선 파임을 해줬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샤론 가디건처럼 여기를 일자로 떠주세요. 그냥 파임하지 말고 일자로 뜬 다음에 거꾸로 코를 주워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영상 되게 많잖아요. V넥도 그렇고 샤론 가디건도 그렇고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옷 둘레가 100cm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박시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소매를 달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한 코나 두코 정도는 늘려주시면 예, 이제 일자가 아니고 살짝 사선으로 이렇게 늘어나겠죠? 예, 처음에 우리 48단 뜨고 한코 늘렸어요. 그래서 그것만 늘려도 살짝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입었을 때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 소매 달았을 때. 예, 그리고 몇단 뜨고 한코더 늘리면 조금 더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일자에서 살짝 내려오죠. 그러니까 세 코까지는 안 늘리셔도 돼요. 그러니까 한 코나 두코 정도만 늘려서 이 기울기를 약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시작 부분에서 한코 늘리고 여기 중간 부분에서 뭐이 부분 3분의 1 지점이나 이쯤에서 한코 늘려서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거꾸로 코 주워서 소매를 뜨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만약에 이거 가슴 둘레가 120이나 막 그렇게 박시하면은 굳이 늘림 안 하셔도 돼요. 늘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참고해서 뜨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